짠. 제가 드디어 짠 아이폰을 받았어요. 진짜 엄청 생각보다 커가지고 제가 기존에는 이 아이폰 7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아이폰 7 같은 경우는 홈버튼도 있어가지고 편했는데 얘는 홈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얘가 더 무겁고 커요. 제가 원래 퍼플 색상을 사전 예약했는데 이번에 유플러스 샵에서 물건은 없는데 사전 예약을 받아서 그런지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당장 2차 발송 대기자 명단에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화이트랑 퍼플을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화이트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깔끔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어폰이랑 뭐 충전기랑 들어있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아이폰 박스를 까는 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이번에 오늘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바로 직영점 가서 구매를 하고 온 거라서 박스부터 언박싱하는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워요. 뭔가 색상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는 좀더 흐릿하면서 뭔가 인스타로 보정했을 때 대비 효과를 낮추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고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좀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감성이 더 마음에 드는데 얘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선명해서 인물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언박싱 아닌 언박싱 영상을 보여드렸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상태라 일단은 밥을 먹고 이거를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만져야 될것 같아요. 세팅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이폰 11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대충 입고 장바구니 가지고 이마트에 장 보러 갔다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찍게 쓰지 마. 저기요, 찍게가 없네. 제가 언니 집에서 밥을 먹고 왔고 제가 아까 샀던 거 보여드리려고요. 버섯, 양배추, 밀떡, 칠리새우, 오리, 순댓국, 치킨. 홀그레인 머스타드,
요거는 아까 봉골레 아까 알리오올리오 해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폰타나에서 이거 로제랑 토마토 두 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콜드브루 커피. 이거는 짜요짜요 복숭아맛 처음 봐서 사봤고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또 샀는데 가격대는 좀 있지만 진짜 진짜 맛있어요. 멕시칼 복숭아, 새로 나온 해물나물, 그리고 요즘 멜로가 체질 엄청 보고 있는데 이 맥주가 매 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 오늘 먹고 잘 거예요. 저는 지금 집에 오자마자 배가 진짜 너무 고파서 어제 사고 못 먹었던 소떡소떡을 좀 돌려서 먹으려고요. 지금 3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엄청 시끄러워요. 저는 아까 먹으려고 산 건데 시간을 놓쳐가지고 못 먹은 거라 지금 먹을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엄마가 이제 그 시골에 갔다가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저녁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내일 올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 해 먹으려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위층에서 공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뭐 아침마다 시끄럽다고 전부 이렇게 사과를 박스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이거 받았으니까 하나 깎아서 먹어볼게요. 아침도 굉장히 헤비하게 드시고 싶은데 뭐죠? 삼겹살 깍두기 한 20kg 정도?
아, 목이 이렇게 기질러 원래? 왜 이렇게 삐져요? 저도 그게 너무 의아해서 그래서 자꾸 말안 하고 안 먹어봤는데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